호캉스를 갑니다. 저렇게 뒤에 캐리어에 짐을 잔뜩 챙겨가지고. 저희 엠마 오늘은 호캉스를 갈 거예요.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귀엽게 누나님 만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어디로 왔냐면요, 오젤제. 와, 미쳤다 진짜. 와, 누나야 이거 맛있게 먹어봐. 이따 아이고 설명 해달라 그럴 거야. 언니 너무 많아요. 그래? 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나? 진짜야, 너 진짜 후회할 걸? 나중에 그 정도로 한 조각 더 달라 할 걸. 배고팠나 봐. 오빠 진짜 좋아요. 짜라. 나 근데 사실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주변에 여행 계획 짜는 거 잘 짜는 사람 있잖아. 그냥 그런 사람들 여행에 꼽사리 껴서 가는 타입이야. 쏘기다 쏘기. 네. 짜라란. 와.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미쳤어, 진짜 너무 예쁘다. 와, 진짜 너무 좋다. 여기에는 이렇게 풀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침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밖에 뷰가 보이고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다도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아, 문 열어줄 걸, 유나 씨. 반갑습니다. 저 사실 솔직하게 얘기할 게 있어요. 근데요? 제가 사실 친구랑도 이렇게 호텔에 와본 적이 없거든요. 어? 진짜요? 네, 진짜. 제가 처음인가요? 맞아요. 영광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유나님이 지금 이제 In My Carrier를 했잖아요. 저도 한번 또 제 캐리어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하다. 이렇게 캐리어를 저는 사실 저야말로 진짜 좀 약간 짐을 간소하게 챙겨가는 편이어가지고 진짜 초간소한데 완전 놀라운데? 네. 근데 파우치에는 되게 뭐 꽉 찼는데? 맞아요. 파우치에다가 잔뜩 갖고 왔어요. 일단 여기서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저는 항상 머리가 길기 때문에 네. 이런 집게. 아, 완전 공감. 꼭 가지고 다녀야 돼요. 머리끈 없으면 진짜 너무 싫지 않아요? 씻고 나서가 진짜 불편해요. 그렇고 그리고 또 아, 이게 노래가 나올 줄 몰라가지고 저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 센스쟁이. 심심할까봐 노래 없으면은. 그 다음에 혹시나 여분 수건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촬영 위해서 또 다른 삼각대를. 역시 유튜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 여분 마스크인데. 아. 요새 또 여분 마스크 없으면은. 그거 알아요? 마스크 꼭 줄 끊어지면. 여분 마스크 꼭 챙겨다녀요, 요새. 마스크도 여기 넣어줬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화장품. 내일은 화장을 조금 간소하게 하고 나갈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화장품 작네요? 그러니까 진짜 아까 화장품. 와, 나랑 진짜 다르다. 그리고 이제 저는 진짜 요거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오!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로션이랑 클렌징 폼. 그다음에 여기는 저거 클렌징 티슈. 저는 리무버 안 챙겨 다니고 요거 리무버용 티슈거든요. 와, 대박. 저 안 바꿨어요. 클렌징 제품. 오, 대박. 같이.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가지고 왔고 또 제가 렌즈를 끼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분 렌즈. 아, 일회용 렌즈 끼세요? 네, 일회용 렌즈 꼭 챙겨 다녀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빗이랑 칫솔이랑 저 탱글 모시기. 맞아요. 탱글 티죠. 이렇게. 이거 꼭 있어야 돼요. 아, 마운트 같아. 이거 저는 어디 나갈 때 이런 거울 꼭 가지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거울 가지고 다니구나. 네, 화장하기가 이게 거울이 조그만잖아요, 사실 쿠션은. 그래가지고 네. 저는 화장을 너무 할 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이제 약간 화장실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서 쓰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반대쪽은 과연? 반대쪽도 근데 사실 저처럼 요만걸스가 들어있나요? 맞아, 없어요. 아,
다음에 이제 저는 여기가 좀 약간 널찍하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다가 이제 속옷을 챙겼어요. 아. 여기랑 이제 핸드폰 충전기. 충전기 필수잖아요. 어, 저 충전기 3개나 들고 왔어요. 그니까 아까 충전기 진짜 많던데.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다가 이제 옷을 가져왔습니다. 호캉스 룩이라길래. 네. 그래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 오! 원피스. 예쁘다! 좀 약간, 뭐랄까. 유나님은 다도 해야 되니까. 다도형 옷입니다. 씨! 아, 다도는 생각 다도, 못했네, 진짜. 다도랑 가디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잠옷이었어요. 사실 저는 좀 편하게 네. 입고 다니는 게 좋아가지고. 잠옷? 짧은 바지랑 그리고 크롭 티셔츠 이렇게 챙겨왔어요. 크롭 티를 입고 주무시는군요. 이거 저 게이밍 슈트예요. 게이밍 슈트? 뭐다 늘어난 거 알아요,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렇게 입고 왔는데 사실 내일은 조금 간소하게 나가고 싶어가지고 내일은? 맞죠 맞죠 항상 여행 다음 날은 피곤하잖아요 이렇게 오. 이거 모자 쓸 거예요 이거 귀여워 소라게 모자 할머니 모자 이렇게 아 귀여워 잘 입어 이렇게 쓰고 나갈 겁니다 내일 저는 요 정도로 짐을 싸봤어요. 진짜 필요한 것만 그죠? 딱딱 가져오는. 맞아요. 저는 진짜 꽉꽉 채워서 가져왔거든요. 저는 약간 가방이 무거운 게 싫어가지고 완전 좀 약간 가볍게 하고 다니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방, 제 캐리어를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오! 여몽귤! 짜란! 유나님이 이렇게 잠옷을 준비했어요. 이게 잠옷인가요, 근데? 런저리 섹시 걸. 근데 진짜 이쁠 것 같아요, 이거. 지원할 거예요. 네. 밑은 없는 거예요? 없어요. 진짜요? 네. 이게 끝이에요? 네. 치마인가요, 원피스? 원피스. 와, 진짜 이거 섹시하다 못해, 이거. 이거 봐, 이거 볼까? 진짜 이거? 저는 블랙이거든요. 네. 한번 갈아입고 와볼까요? 좋아요. 요망걸스 나중에 만나요. 눈 어디다 둬야 돼, 도대체? 이거. 짠, 이렇게. 이렇게. 잠깐만, 여기 올라간 거 보이지 않을까요? 키오스. 화이트 요망걸. 네, 옆으로 와주세요. 우리 같이 보여줘요. 저는 블랙 요망 짜잔 걸입니다. 예쁘다. 아니 근데 이게 솔직히 속에 나지만 입었을 때 조금 당황스러웠거든요. 근데 가운 있으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요망 너무 요망해버려가지고 저희 오늘 찐밥 한번 보내볼까요? 아 진짜요? 이거 약간 뭔가 그런 거 알죠? 여자들끼리 이렇게 이런 느낌 너무 예뻐요. 근데 약간 무슨 그런 느낌 알아요? 런데빌런 같은 느낌? 뭐예요 그게? 런데빌런 몰라요? 네 몰라요 소녀시대 런데빌런 모른다고요? 아 you better not 맞아 그런 느낌 알죠? 예쁘다 저 그러면 저는 지금 그거를 입을게요 그 호캉스 룩을 하나 입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디건을 준비했습니다 와 밤산책하게 너무 예쁠 것 같아 만만하게 그리고 원피스가 사실 좀 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 원피스를 좀 즐겨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늘의 호캉스 저희 다도를 해볼까요? 어머니 얼마큼 넣을까요? 근데 많이 넣으면 쓰셨나요? 저 몰라요 오. 눌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와 냄새 너무 좋아 저거 물인 다음에 이건 뭐지? 나 이거 처음 먹었는데? 버섯만은 물은 어디 가? 이런 거 아니야? 아? 사실 내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따라내는 것입니까? 네 맞아요 짠 너무 뜨거울 것 같은데요? 따뜻해 근데 따뜻해요? 좋다 그 막 로코 막 이런 거 뭐야? 하이틴 아아 하이틴 언니 맞나? 키싱버스 봤어? 와 미친다니까요? 개욕취하지 네? 욕하면서 봤는데 너무 유치해가지고 쟤 왜 저래? 너무 좋았는데? 아 나도 좋아해 나 진짜 좋아해 저 2편 진짜 시작부터 끝까지 울면서 봤어요 키싱버스? 네 왜 이렇게 슬퍼요 2편은? 아 진짜? 네 아 둘이 행복해 남의 행복을 비는 이 저희는 스파를 할 거예요 물을 받아볼 건데요 3시간이나 걸린대요 지금 나중에 만나요 좋아요 와 물이 드디어 다 받아줬어요 이렇게 얼마나 걸렸어? 저 들어가 볼게요 와 잠깐 밖으로 들어갈 만한 운동이 아니었어 뜨거워요? 와 장난 아닌데? 뜨거워요? 와 나 뚫어서 잘 버텨? 대박인데? 아, 나 밖에 뜨거워 개뜨거워
까치하고 진짜. 너무 좋아. 와, 나 옛날에 스파 이런 거 되게 별로 안 좋아했단 말이야. 아, 진짜요? 어, 근데, 와, 이거 왜 피로가 풀린다는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아. 언니! 눌러줄까요? 네, 좋아요. 상도 오늘 촬영 와서 왔습니다. 아! 물을 뜰 수 있을까요? 뜰 수 있어요? 나? 어. 우와! 나도.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숨을 호흡 해가지고 약간 내가 물고기 보거된 것처럼 이렇게 호흡을 가지고 있으면 아 다리 아파. 저희 이제 씻고 나와서 밥을 시켰어요. 삼겹살이랑 마라탕을 먹을 건데 지금 삼겹살밖에 안 왔습니다. 아 하나는 밥이고 하나는 저거야? 아 이게 밥인가 봐. 나 사실 마라탕 네. 먹어본 지가 진짜 얼마 안 됐어. 어, 진짜요? 마라탕. 어, 시작해본 지. 마라탕 입문? 응. 입문 초기. 진짜 지금 오늘이 한 세 번째로 먹는 느낌이야. 언니. 진수성찬. 장난 아니야, 진짜. 와. 와, 장난 아니다. 마라탕 어떻게 먹는지 알아요? 어떻게? 마라탕은 콩으로 먹으면 안 되고요. 응. 안 넣어야 돼요. 진짜? 네. 살에 들려요. 너무 매워서. 아. 안 까져? 좋아. 아, 깠어요. 요즘 소주 병이 잘 안 까져. 언니, 맥주 소주 잘 타요? 어, 내가 탈게. 아, 나도 사실 엄청 잘 타진 않거든? 이게 잔이 워낙 커가지고. 좀 럭셔리 한 걸? 얘 샴페인 같아요. 응. 진짜 너무 좋은 게 그 텐션 있잖아. 네. 진짜 그 에너지가 장난이 아니야. 언니가 잘 못 따라가고 있어. 아 근데 진짜 이거 진짜 감동이다. 준비성 미쳤다 진짜. 대박인데? 약간 로망. 로망이야? 네. 지금까지 남자친구 몇 번 사귀어 봤어? 몇 살부터 터져요? 어...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 살 수 없어요, 언니. 아, 그러면, 왜 이래. 그렇게 하지 말고. 중학교 때부터. 아, 언니, 진짜 살 수 없어. 아, 진짜? 네. 언니가 순진하게 시작했어? 네. 근데 지금 언니 순진하다고 좀 놀리는 거야? 와, 얼굴 개빡해졌어. 안녕. 술 다 마시고 잘 거예요. 됐어 그냥? 그냥 키우고 자자. 괜찮아? 너 그냥 이거 키우고 자도 돼? 저는 항상 조명 키우고 자세요. 아 진짜? 나도야. 나도 무드든 키우고 자서 괜찮긴 해. 아, 안녕. 잘자. 집갈 준비를 다 마쳤어요. 아, 저 진짜 키를 개더럽거든요. 11시 퇴실인데 30분이 남았어요. 아 30분 남았어요? 아. 괜찮네. 천천히 해도 돼. 한국에도 이런 뷰가 흔치 않아요. 네. 호텔이. 네네. 아 재밌게 놀았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인사만 해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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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저는 호캉스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번에 옷체인지 영상 같이 촬영했던 유나님이랑 요번에 호캉스를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우 너무 진짜 재밌는 시간 보내고 왔어요. 이제 저번에 촬영 같이 할 때는 사실 촬영 때문에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얘기를 많이 못했었는데 그게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호캉스 같이 가가지고 맛집도 가고 스파도 하고 술도 마시고 막 이러면서 진짜 되게 많이 친해진 것 같아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렇게 호캉스를 가면서 가져갔던 요 메이브 캐리어를 요번에 유나님이랑 같이 바톤터치 형식으로 공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요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상큼하고 귀여운 코랄 오렌지 색깔이랑 그리고 좀 세련된 느낌의 그리너리 네이비 색깔 이렇게 두 종류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20인치, 24인치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로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격은 35% 할인된 가격으로 이제 요 20인치는 정가 19만 원이었는데
가격이었는데 이제 123,5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보다 한 사이즈 더 큰 정가 220,000원에 24인치 캐리어는 143,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메이브 캐리어를 먼저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요번에 이제 이거 가지고 갔다 오면서 진짜 장점을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꼭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우선 여기 겉에를 보시면 굉장히 가볍고 튼튼한 재질의 폴리카보네이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폴리카보네이트는 뭐 항공 우주라든지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소재인데 그래가지고 굉장히 튼튼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겉에를 만져보면 좀 약간 표면이 이렇게 오돌도돌한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뭔가 이게 흠집이 갔을 때 티가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 점이 진짜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게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무거운 거를 너무 싫어하는데 이제 계단에 오르락내리락 할 때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아가지고 그것도 정말 좋은 점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손잡이가 또 달려 있어요. 여기 위쪽이랑 이 손잡이는 뭐냐면 이제 트렁크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실어야 되는데 이게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들 수 있게 수월하게 들 수 있는 그런 손잡이가 또 센스 있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꼭 소개하고 싶었던 부분이 이 캐리어의 바퀴 부분인데요. 이제 여기 겉에 보시면은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길에 끌고 다녔을 때 소음이 굉장히 저어가지고 그 점도 진짜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회전이 굉장히 부드럽게 잘 돼요. 그래가지고 뭔가 끌고 다닐 때 방향 회전이나 이런 게 굉장히 가볍게 된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돌려보시면은 이제 TSA 락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버튼을 살짝 눌러주면은 이 덮개가 열리면서 지퍼가 나오는 형식입니다. 이제 기존에 뭔가 외부로 드러나 있는 그런 락 형식이 아니고 이렇게 뚜껑으로 덮여있는 디자인이어가지고 굉장히 딱 봤을 때 심플하고 미니멀한 느낌이어가지고 그 점도 진짜 디자인적으로 되게 예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지퍼가 여기가 이제 자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착착 지퍼를 또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지퍼에 걸려가지고 뭔가 캐리어 안에 있는 옷이 뭐 찢어질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이걸 열어서 내부를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내부가 있는데 이제 사실 이 메이브 캐리어의 뭔가 포인트는 사실 이 심플한 외관도 있지만 안쪽에 들어있는 이 핸디 파우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끝부분에 고리가 달려 있어가지고 행거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파우치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단 보시면은 또 이렇게 벨크로로 되어 있어가지고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는 뭐 이렇게 화장품 넣어가지고 또 간이 파우치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저는 요거를 여기다가 이제 뭐 세면 도구라든지 아니면 클렌징 티슈 놓고서 요 거리 갖다가 뭐 수건거리 걸어가지고 아예 욕실에다 놓고서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는데 굉장히 다방면으로 활용도가 좋은 파우치인 것 같아요. 게다가 향균 처리 기능이 있는 원단으로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또 요즘 같은 때는 또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캐리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메이브 캐리어의 뭔가 특징을 한번 소개해봤는데요. 이제 공구 진행 날짜는 유나님이 먼저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10월 14일 오늘부터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좋은 특징들도 많고 굉장히 이번에 할인율도 높기 때문에 뭐 캐리어 필요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한번 메이브 캐리어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해서 메이브 캐리어와 함께하는 호캉스 브이로그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